참이된가 길을 잃었나. 날은 어두워졌는데 봤으니 어쩔 수 없어요. 어서 서두세요. 이러다가 올라가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세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돼버렸는데 전 나중에 올라갈게요. 하지만 그건 선녀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천계의 비밀을 엿봤으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보름달이 지기 전에 어서 하늘로 올라가야 해요. 상자님께서 노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이대로 올라갈 순 없어요. 옥황 상제님께 잘 말씀드려주세요. 인간 세상에 그렇게 끼어들면 상제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어요. 다음 하강할 땐 틀림없이 올라갈게요. 선녀님! 선녀님! 선녀님!
짐승이야. 아니야, 사람이야.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디에 있니? 그래도 사람은 사람이야. 에이, 바보들아. 물어보면 될 거 가지고. 야, 너 사람이야? 짐승이야? 대답해봐. 사람이냐, 짐승이냐? 벙어리인가? 아니야, 벙어리가 아니고 짐승이니까. 말을 못하잖아. 아니야, 사람이야. 아니야, 짐승이야. 아, 이놈들아, 그러다가 붙잡히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어여, 저쪽으로 좀 가서 놀아라. 아이고, 끔찍하게도 생겼지. 아이고. 어째 네 것은 없느냐? 동양아치가 왔길래 제 밥은 다시 지켰어요. 먼저 드세요, 아버님. 그래. 그럼 나 먼저 먹어마.
아주머니께서 어쩐 일? 어쩐 일이다니요. 전에 그 일 내서 왔지요. 그래, 생각 좀 해보셨어요? 그 일이라면 그냥 돌아가시죠. 천처가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홀몸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사지 욕심 멀쩡하겄다. 제주자리라고는 하지만 딸린 자식도 없겠다. 게다가 근동에 떠르르 하게 소문난 만석군이니 안방 차지만 하게 되면 떵떵거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 텐데 뭐가 아쉬워서 망설이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아이고, 아, 아가씨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벌써 몇 년째 자리 보존하고 누워계신 아버님 생각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글쎄, 여러 말씀 마시고 어서 돌아가시라니까요. 아이고, 뭔 뻗대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제 이쯤에서 못 이기는 척 들어갑시다, 아가씨. 내 또 올 테니 생각 좀 해보쇼. 그 일이라면 이제 더는 오지 마세요. 내가 고생이 많구나. 괜찮아요, 아버님. 내가 이 지경만 아니어서도 벌써 출가해서 자식 낳고 귀염 받으며 살 텐데. 널 위해서라도 내 하루빨리 염라태수 곁으로. 그런 약한 말씀 마시고 얼른 기운 차려서 일어나셔야죠. 소녀에게 소원이 있다면 예전처럼 건강하신 아버님 모습을 다시 뵙는 것뿐이에요. 와, 고기입니다요, 아가씨. 웬일로 그렇게 귀한 걸 우리 집에? 이 저희 댁 어른께서 갖다 드리라고 해서. 아, 참나. 자, 그리고 이것도. 이런 거 받지 않으리라는 거 잘 아시면서 왜 또 가져오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저 아가씨, 이 댁 형편이 어렵다. 그 인정 많으시는 우리 댁 어른께서 잘 아셔서 이렇게 선처를. 곡식이 떨어지건 옷이 해지건 그 어른이 참견하실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아이고, 저 아가씨, 이 공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이웃 간의 정리가 아니겠습니까? 기왕지사 이 저희들이 가져온 물건 그저 못 이기는 척하고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가져가세요. 예? 아이고, 아가씨, 이거 왜 이러십니까? 저희
아기들 처지를 생각하셔서라도 그냥 저 계속 이러시면 제가 옮겨다 드릴 수밖에. 아이고 저 아가씨, 아가씨가 아이고 이거 왜 그랬습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만드가 예. 저 어서 들고 가가라. 아가씨, 제가 캔 약초입니다. 허, 그런 맹랑한 것을 봤나? 그래서 쌀까마니를 돼가지고 왔다 그 말이냐? 면목이 없습니다. 귀엽다 귀엽다 했더니 수염까지 뽑으려드는 격이 아니더냐. 더 기다릴 거 없다. 보쌈을 해서라도 그녀를 냉큼 데려오너라. 보쌈을 입쇼? 왜? 안 될 거 있느냐? 하지만 나리 처녀 보쌈은 저 그 도리가 아주 도리 따지고 순서 따지고 따질 거 다 따지면 언제 그곳에 채발력으로 들어와서 날 잡아잡수할 것 같으냐? 모양새 좋게 데려오기는 이미 물 건너갔으니 오늘 밤 안으로 냉큼 들쳐오고 오너라. 알겠느냐? 한 며칠 광석에 갇혀 있으면은 제전도 마음이 달라지겠지. 아, 누구냐? 나가지 못하겠느냐? 이보셔 박부자 어른,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당신은 피도 눈물도 없으시오. 어찌 실탄은 기술을 뺏으려 카디나킹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니, 이놈이 어디 와서 폐항을 부리는 게야? 여봐라, 야, 아무도 없느냐? 아유, 내가 이놈을 끌어내도록 해라. 왜 눈이 감이... 나른다, 어서 들어가. 왜 자꾸... 이거 어디로 감이 들어오냐? 으아!
그만 됐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괜찮으세요? 전 괜찮아요. 공연이 저 때문에 도련님께서 이렇게 많이 다치셨어. 도련님이라니요? 그나저나 놈들이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 그런 말씀 마시고 어서 편히 누우세요. 아닙니다. 크게 맞은 것 같지가 않으니 참 이상하네요. 아프지는 않으세요? 예. 아가씨 손길 때문인지 통증도 사라지고 몸이 조금씩 가벼워져 오는데요. 괜찮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아가씨는 제 얼굴이 흉측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었어요. 하지만 도련님의 맑은 눈동자를 보곤 나쁜 분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우물 속처럼 깊고 맑고 봄볕처럼 따스하기도 하고. 아가씨. 제가 집에 가서 죽이라도 좀 써야겠다. 제가 때까지 못 서서. 힘드시죠? 여기 좀 쉬었다가. 어디에 사시는 분이셨어요? 얼굴은 어릴 때부터 그랬나요? 제가 공연한 걸 물어봤나 봐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 계십니까? 원래 여기 분이 아니신가 보죠? 예. 과거에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그만 천계의 비밀을 엿본 탓에. 천계의 비밀을 엿보다뇨? 더욱 운명이지. 아이, 그나저나 그 놈들이 기부를 들여다 키지는 않았었는지. 앙심을 품고 행패라도 부렸...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정말 놈들이 행패라도 부린다면 아버님이 너무 위태로워요. 아가씨! 샅샅이 부자라! 예! 고향과 까탈이라고! 광이고 장도이고 샅샅이 뒤져봤느냐? 예예 다 뒤졌는데 아무데도 없는데 쇼. 아이 괜히 것들이 어디 왔단 말이야? 하늘로 쳐왔단 말이야? 땅으로 꺼졌단 말이야? 나 이런 거양과 까참이라고. 어머나 왠 소란이냐? 뼈다귀 빠지게 남자는 진사도 진사요. 가발 누워라 계시오. 우리는 이게 무슨 짓들이냐? 이놈 고이언 이것도 어디서 굴러온 죽놈이냐? 얘들아! 예! 야이씨! 여기서 미음줄을 놓고 싶으냐? 남녀간의 인연은 운우간의 그 이끌림이 따로 있거늘 억지로 남의 여석을 탐내려 든다면 천벌을 면하지 못할 게다. 차후로 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지면 그때는 가만 놔두지 않을 터. 가서 박 부자에게 알아듣도록 전하거라. 알겠느냐? 예, 예. 이제 곧 원기가 회복되실 때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런지요. 은혜랄 게 뭐 있겠습니까? 한데 이렇게 자리 보전하고 누워 계신지는 얼마나 되셨는지요? 벌써 3년째 자리에 누워 계십니다. 저런. 그나저나 이 방도가 없지는 않소이다만. 예? 병환을 낫게 할 방도가 있긴 있을 것이로되. 그게 정말이온지요? 허나 그게 천계의 법도를 어기는 일이 돼서. 천계의 법도를 어기다뇨? 아닙니다. 차라리 모르는 쪽이 나을 듯 싶습니다. 스님. 죽어가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할 수는 없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요? 아버님을 구할 방도가 있다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찌 자식이 모른 척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방도가 무엇인지요? 일러만 주십시오. 스님. 일러만 주십시오. 아버님만 살릴 수 있다면 불지옥인들 못 갈 것이며 칼산인들 마다 하겠습니까? 예수님.
돌아오는 8월 대보름날 달이 중천에 떠오르거든 원류봉 골짜기에 있는 선녀못으로 가보시오. 거기에 가면 선녀들이 하강하여 목욕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 선녀목가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천도 복숭아가 아주 탐스럽게 열려있을 터인즉 그 복숭아를 따다가 먹이면 지병이 낫게 될 겁니다. 그게 사실이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그 천도 복숭아는 천상의 음식이라 이미 숨을 거둔 사람도 사흘을 넘기지 않고 그 즙을 짜먹이면 씻은 듯이 소생할 수 있는 영험한 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허나 그리 되면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희생이라뇨? 천도 복숭아를 먹은 사람은 병이 낫고 죽음에서도 소생을 하지만 대신 천도 복숭아를 따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소이다. 네? 그렇소이다. 그 복숭아는 천계의 선녀들이 먹기 위한 것. 인간이 따게 되면 반드시 천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게죠. 자, 그럼 이만 소승아. 8월 대보름날 달이 중천에 떠오르거든 원류봉 골짜기에 있는 선녀못으로 가보시오. 그 천도 복숭아는 천상의 음식이라 인간이 따게 되면 반드시 천벌을 면할 수가 없게 되는 게지. 아가씨, 그래도 가야 해요. 아가씨, 천도 복숭아는 제가 따다드리겠습니다. 따다뇨? 저도 들었습니다. 그 복숭아를 따는 사람은 목숨을 잃는 데 써요. 압니다, 저도. 그 일은 제 몫이에요. 저 우선 업이세요.
이제는 올라가시고 싶어도 올라가시지 못합니다. 아, 아버지! 아버지! 아버님 정신 잃으시면 안 돼요. 아버님, 아버님. 왜 아직 오지 않는 걸까요? 이번에 꼭 함께 승천하기로 했는데. 글쎄요, 큰일인데요. 혹시 먼저 올라간 게 아닐까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럴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조금 늦게 내려왔잖아요. 저 조금만 더 기다렸다 가죠. 조하냐, 갑자기 이렇게 원기가 돌다니. 아니, 네 꼴이 뭐냐? 전 괜찮아요, 아버님. 뭐냐, 뭐냐, 뭐냐. 이럴 수가.
잠시 다녀올 때가 있어요. 그래, 조심하거라. 아저, 얘야. 아휴, 웬디가 이리 오는. 선녀모세는 선녀들이 목욕을 하러 하강하는 일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천도복숭아 나무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천기의 비밀을 엿본 죄로 비록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졌으나 착한 마음씨로 해서 본래의 용모를 되찾은 이 얘기는
충청북도 영동군 월유산에 전해오는 전설로 착한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받는다는 우리 선조들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얘기로 날로 순수함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너라든